모든 선수들이 좋은 타구로 날렸을 때는 단점이 안 보여. 저 이정우 선수는 좋은 스윙을 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온 거야. 김하성 선수는 웨이트 시프트, 앞으로 전진하면서 타격하는 그런 스윙의 유형이고, 이정우 선수는 로테이셔널 히팅, 어떻게 공을 잡아놓고 때린다. 이정우 선수는 뭐가 좋으냐, 일단에 타격할 때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공을 골라서 칠 수 있고 정확한 임팩트에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머리와 하체, 이 모든 것들이 고정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스윙 스팟의 궤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라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늦어도 남들보다 확률이 커지는 거죠. 보통 선수가 맞았다고 뭐 들어버리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맞는 길이 되게 굉장히 길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다. 김하성이 아까 뭐라 그랬지? 전진하는 거. 이정우는 잡아놓고. 잡아놓고 회전. 너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전진하는. 전진 스타일. 그러면 김하성 선수를 참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진해봐. 몸이 나가. 몸이 나가면 배트는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하성 선수의 장점은 뭐냐? 탑에서 임팩트까지 스윙이 짧고 전진하는데 얘는 이미 손에 와 있다. 히팅 포인트에 배트가 손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타구에 힘이 실리고 머리를 치는 타구를 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더라도 히팅 포인트에서 배트는 앞으로 나와야 된다. 요거를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김하성이 낮은 변화구나 이런 걸 참아낼 수 있는 거는 어퍼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는데 어퍼스윙이면은 이미 떨어지는 공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맞고 드는 건데 결국에는 공이 떴기 때문에 어퍼스윙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일반 이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야구를 시작하는 젊은 애들은 어퍼스윙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낮춰서 이 궤도를 이제 들어야, 뭐 골프스윙 하듯이 들어야 이게 어퍼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탄이나 뭐 베리본즈만 봐도 베리본즈도 배트를 좀 짧게 집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게 찍어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나왔고 나서 맞고 난 이후에 이제 하체를 쓰고 힙턴을 하면서 공이 뜨기 때문에 어퍼스윙이다 뭐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잘 치는 타자들, 홈런 많이 치는 타자들은 결국에는 탑에서 임팩트 순간에 이 얼마나 짧게 나오고 빠르게 나오고 타이밍, 공을 띄우는 거, 그건데 어퍼스윙으로 해서 좋은 타자라고 할 수 있는 타자들은 없다. 마스자카 선수가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18승을 하면서 자신감과 이 구위는 최고였는데, 우리 한국 타자들한테는 일본 선수들이 이 변화구에 약점이 있다 생각을 해서 마스자카 선수가 슬라이더를 연속으로 3개를 던졌는데, 뭐 워낙 제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정말 훌륭하게 던진 공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참아냈죠. 워낙 저는 가운데 아니면 안 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초에 3점을 주고 난 이후고 투아웃의 주자가 1루기 때문에 좀 과감한 스윙이 필요했고, 김인식 감독님 더그아웃에서도 3볼이었지만 팅을 하라는 그 사인이 들어왔고, 근데 마사카 선수도 3볼이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투심의 공이었는데 몸쪽 좀 높은 공이었어. 오히려 반대로 나는 높은 공은 더 들어치려고 했고 100% 직구가 온다는, 가운데로 승부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친다는 느낌으로 쳐서 홈런을 만들어낸 상황이죠.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었지 올려친 스윙이 아니야. 나는 올려친다는 생각으로 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경기는 그 홈런으로 낸 점수가 끝이었고 13-2인가 해서 콜드게임으로 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운명의 2차전, 그때는 우리가 지면 탈락, 이기면 이제 미국으로 본선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사와무라상을 타고 21승을 한 이와쿠마라는 투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승타를 치면서 1-0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조 1위로 이제 미국 본선을 진출했는데, 원아웃 주주 1루 상황이었고, 이와쿠마는 150km대 이 빠른 공을 던지면서 수투,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싱커성 구종이, 그게 주목이고 거기에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더와 뭐 이 포크볼, 이거를 주로 활용했던 투수인데, 아무래도 또 그 몸쪽 공이라는 게 땅볼 될 확률도 크고 150km 가까이 되는 몸쪽 공, 슈투, 신가성으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일단 몸쪽이 왔기 때문에 배트가 나왔는데 공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그냥 스윙을 했다면 땅볼로, 그냥 힘없는 땅볼이 끝났을 건데
물론 안타도 땅볼이었지만 왜 타구에 힘이 실리면서 빠져나갔냐. 간결한 이 힘을 주면서 오른손으로 눌렀다. 타구에 좀 힘이 실리면서 3루 선상으로 빠져나가서 그게 결승타가 됐죠. 근데 제가 가장 전성기였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기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타였던 것 같아요. 깊숙하게 잘 들어온 투심이었는데 그거를 제가